We know it will be a tough challenge. There are many of the best teams in the world, so it will be really tough games. So if we believe in us as a team and stick to our values, our goals we have together in defense and attack, we can be an unpleasant opponent to all the teams. 선수들도 많이 무겁게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는데 주장으로서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당연히 어깨는 무겁고 응원도 관심도 쏠리고 하겠지만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한테 온전히 집중해서 저희가 해낼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되지만 또 그만큼 또 핸드볼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메달이랑은 멀어졌다고 하지만 일단 저의 목표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 성장한 모습을 올림픽 경기에서 보여드리는 게 또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득점상을 받으면서 해왔던 이제 플레이들을 유럽에서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싶고 한국에서 했던 그런 경험을 잊지 않고 유럽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Korea fighting! 감사합니다.